지포스 미터를 보겠습니다. 가속 후 우리 몸과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지면 지포스에 큰 변화가 없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코너 반대 방향으로 우리 몸은 힘을 받게 되죠. 운전 중 우리가 받는 힘은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 즉 가속 방향에 따른 관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성에 따른 힘을 표현하는 이 지포스 미터의 방향을 시뮬레이터가 구현하려고 한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수평 Y축을 앞으로 움직이게 한 이유는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가 아닌 관성에 따른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X축도 코너링 시 운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수평 XY축의 움직임을 반전시켰음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받는 힘의 관점으로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제로 가속의 방향은 뒤쪽을 향합니다. 다만 우리 몸은 관성 때문에 마치 앞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수평 Y축을 뒤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에서의 힘의 방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정지에 있던 우리 몸의 관성 때문에 머리가 시트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는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내가 앞으로 쏠리는 힘의 세기는 줄어들긴 하겠죠. 수평 X축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왼쪽으로 코너를 돌 때 차량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몸은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관성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Y축과 마찬가지로 X축도 차량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울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내 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면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느끼냐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만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신호와 반대 방향으로 수평축이 움직이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무게중심의 균형이 맞춰지고 일종의 댐퍼 역할을 해서 반발력이 상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앞뒤 좌우 움직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둘 다 큰 이질감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현실적, 사실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자동차가 실제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뮬레이터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정지에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적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아주 편협한 지식 내에서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관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주 이유입니다. 네. 지난번 코드라이버 영상을 더트 공식 계정이 페이스북에 링크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댓글 중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모니터가 시뮬레이터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가? 자동차가 움직이면 화면도 그에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모니터를 시뮬레이터와 분리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제가 레딧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답변을 영상으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모니터가 직접 부착되는 것과 따로 고정시키는 것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를 시뮬레이터에 부착시켜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봐야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의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틀 자체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 또 자동차 안에서 관성에 따른 힘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상 자동차의 틀 자체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진하지 않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현실 속 자동차의 움직임과 그에 가해지는 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모션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폭은 좁지만 디테일하고 빠른 반응을 통해 자동차 셰시의 움직임을 구현할 것인가? 운전자가 받는 힘을 흉내내기 위해 운동의 폭을 크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모션하우스의 시뮬레이터가 좋은가, 가마의 시뮬레이터가 좋은가라고 물어보시는데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제품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먼저 모니터를 모션 시뮬레이터에 거치시키는 것 자체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모니터는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 직접 모니터를 연결하면은 충격에 따른 파손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액추에이터에 많은 하중이 가해질수록 움직임의 정밀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부서질 위험이 있는 모니터들을 잡고 흔들려면 아주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견고함을 위해 무겁고 단단한 모니터 거치대가 시뮬레이터 위에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터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이 증가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의 모션 시뮬레이터 제품들이 모니터를 직접 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 셰시의 움직임을 주로 구현할 것인가? 운전자가 느끼는 힘을 주로 구현할 것인가? 각각의 경우에 모니터가 연결된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모니터가 모션 시뮬레이터에 직접 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션 시뮬레이터의 움직임을 차량의 움직임으로 대입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셰시의 움직임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뮬레이터에서는 더더욱 모니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터에서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셰시의 운동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직접 부착하는 것과 독립시켜 놓는 것의 차이가 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의 포커스가 맞춰진 시뮬레이터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운동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특히 랠리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분명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터에서는 모니터가 부착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모니터의 사이즈와 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사이즈가 작으면 제 시야에 베젤이 기우는 게 보입니다. 화면 속만 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베젤은 사각형이라서 크게 기울면 그 기우는 정도가 아주 잘 인지됩니다. 시각적으로는 마치 자동차가 크게 기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극복되려면 시각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면 좋겠죠. 이런 측면에서 VR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VR은 현재 그 VR 자체의 한계 때문에 오직 VR 하나만 가지고 심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VR을 아주 선호하지는 않고요. 운동 범위가 큰 시뮬레이터이면서 모니터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단점은 내 몸의 위치와 보이는 화면 간의 위치 차이입니다. 바로 이 부분만 보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위치 차이 때문에 생각지 못한 장점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방향 전환을 위해 전환하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시뮬레이터와 모니터 간의 위치 차이 때문에 이 동작이 아주 자연스럽고 명확해집니다. 내 몸이 코너 방향을 향하게 됨으로써 마치 자동차가 실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은 3차원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고저차에 따른 상하 시야의 위치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교적 큰 모니터를 사용하면 이 단점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합니다.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자동차보다 운동폭이 훨씬 넓은 비행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연히 모니터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파손 위험도 적고 또 시뮬레이터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터 하중에 따른 움직임 변화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모니터 자체의 내구성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모니터 거치에 따른 무게 문제, 세 번째는 운동 범위가 큰 시뮬레이터를 카레이싱용으로 사용할 때 코너링 느낌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니터가 시뮬레이터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니터를 직접 부착시키는 것, 또 모니터를 분리하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선호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쉽사리 떠올리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